네, 폐배터리 오늘 시세를 정말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 법제화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오늘 섹터만 봐도 5%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네, 그만큼 큰 이슈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도가 많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기차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판매가 된 지는 10년이 넘었지만은 진짜 공격적으로 맞아요. 판매가 많이 된 것은 한 최근 2, 3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이제 한 보통 7년 뭐 8년 정도 교체 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3, 4년 뒤에 이제 배터리가 좀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것이 좀 이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엔 지금 공급망 충격 이슈가 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뭐 테슬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원자재 특히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가격 상승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낀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더 높이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거 폐배터리를 재활용한다라면 상당 부분 이 자원 관련해서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판매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재활용하지 않는다라면 다 쓰레기가 될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이 폐배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물질들이 환경을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해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극재 업체들도 판가 인상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 뭐 배터리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섹터, 폐배터리만 보시는 건죠? 아니죠. 이 폐배터리만 볼 필요는 없고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ESS 시장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도가 없지만 어쨌든 이 폐기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생업체가 폐기물을 관리하기, 특수관리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폐기물을 관리하던 업체들이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폐배터리, 폐기물 관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폐배터리가 그래도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까 아니면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약간 이제 뭐 정책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약간 어느 정도 지지선이 확인이 된다라면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폐배터리 시장은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연간 한 6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는 시장이지만 2040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뭐 70조 원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가 더 가파르게 발생한다라면 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뭐 높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뭐 정책적인 이슈들 이것은 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최소 분기 짧으면 뭐 한두 달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은 이슈가 되면 올라왔다가 또 이슈가 좀 꺾이면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슈가 될 때 올라오는 모습 이런 흐름들이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이상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옥석 가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MBC 같은 경우에 상한가까지는 터치를 못했지만 거기 바로 한옥가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26%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MBC 지금 좀 접근하는 건 그럼 무리라고 보면 될까요? 좀 무리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상한가를 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늘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 다만 원래 MPC라는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좀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그 정도 좀 가졌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뭐 앞으로 11,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네. 오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뭐 코스모 화학은 또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가지고 2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뭐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것도 나쁜 뉴스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든 이슈들이 뭐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좀 직전 고점대 지금 지난 8월달, 9월달 고점대가 한 19,000원, 2만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얼마나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스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신생업체죠. 이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차 그룹하고 지금 뭐라 그럴까 관련된 네,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나와지면서 오늘 좀 뒤늦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워낙에 지금 바닥을 뭐 한 16,000원, 15,000원 중심으로 해서 잘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감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뭐 주가 자체가 윗꼬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직전 고점 한 1월달 고점대를 어떻게 돌파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인 것이고 실적이라든지 또 폐 배터리 관련해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이 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좀 기술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은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 폐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혹시 폐배터리 관련주들 아니면 폐기물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표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KG ETS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KG 그룹이 네, 쌍용차 네. 이슈 때문에 좀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곤 하는데 저는 왜 KG ETS를 주목을 하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관리,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단순하게 뭐 화학을 뭐 그 화학 물질을 구분을 해서 분리 배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련된 제품들을 다시 잘 분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신소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는 게 어쨌든 배터리 관련된 소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돼서 흐름을 보시는데 왜 KG ETS를 좀 선정을 좀 했냐면은 일단 이 회사가 친환경 폐기물 관련돼서 어떤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환경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부분 관련해서도 외형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폐 배터리를 어쨌든 폐기물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거나 혹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KG 그룹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KG 케미칼 쪽에서 배터리 관련된 소재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많진 않지만 영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G 케미칼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또 KG 그룹이 뭐 많은 M&A를 시도를 했고 네. 또 많은 성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KG 동부 이름이 바뀌었죠. KG 스틸로. 그래서 동부제철 인수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쌍용차 부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강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배구조, 네. 자회사 평가 가치라든지 그런 흐름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KG ETF는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숨어있는 강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보면 삼각수렴도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하락으로 좀 크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일단 2만 원대까지의 목표가 여전히 열려있다 생각하고 단기 목표가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15,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번에 상승하고 나서 지난 그 4월 6일에 급등하고 나서 지지가 됐던 자리가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한번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쌍용차 인수라는 게 사실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 사실 접근하시기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KG ETF는 별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KG 케미칼이라든지 네. 뭐 KG 스틸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신다라면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다른 KG 그룹주들하고의 어떤 주가 변동성을 보신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네. 또 아직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의 흐름 자체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절가 15,000원을 지키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지켜주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